네,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07탄이 되겠습니다. 107탄. 잠깐만요. 자, 107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오른쪽에 이 차트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드릴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 107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107탄을 소개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인생이 대박이 터지는가 입증 자료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시켜 드리고요. 차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자, 2016년도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107탄을 소개를 하듯이 이때에도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과 그다음에 제가 동시에 추천한 날 같이 매수를 했던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실 텐데요. 자, 731 2년 동안에 홀딩을 하면 이런 수익이 날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제 이야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설명 이전에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무료 추천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방에 뭐 부동산, 엄청난 부동산 소유를 하고 있는 자산가나 아니면 서울에 수십억 갖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 이제 대공황이 올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아파트 값이 3분지 1토막이 나고, 기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 재산이 10분지 8토막이 나는 그런 엄청난 위기가 다시 한번 오게 될 것이다. 자, 아직은 종합주가가 강한 반등권을 보고 있지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셨죠? 시행일이 2016년도, 2018년도 자그마치 2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이제 제 방송을 들으면서 시행일은 똑같고요. 똑같이 731 동안에 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 이 수익률이 날수 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수익률이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은 요건 100만 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차츰차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많은 금융 자산가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싹쓸이 하시면 앞서 보셨던 240탄의 수익률처럼 전부 다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그 회비 안 내는 공지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자, 오늘 이제, 아이고, 요거 뭐가 잘못됐네요. 수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4월 달인데 3월로 돼 있네. 자, 오늘 배당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카페,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주식회사 이 관성은 지금 법인채입니다. 자, 오늘 4월 18일날 저희는 매달 18일날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연6%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게 되면은요, 그 비용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이 국민기업 관성의 출자금으로 전액 다 들어옵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죠. 그러면서 매달 6%의 배당도 받으시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도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자본금 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자본 총괴가 4억 7,600만 원이고요. 총 발행 주식이 95만 2천 주고. 지금 왼쪽에 이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은요,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코스닥 상장을 지금 목적을 두고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최고의 배당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배당금, 최고의 배당금과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노후에 이 국민기업 관성의 사회에 환원 배당금을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코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우회 상장, 결국은 이제 웃돈 주고 사서 우회 상장을 목적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기업이 만들어지게 된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자본 총계가 4억 7,60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급속도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낸 회비가 전액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 출자금으로 되면서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매달 18일 날 배당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나는 그냥 배당금 같은 거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대박 주식 시리즈만 돈 주고 사겠다. 그러신 분은 지금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막 통째로 다 사든지 말든지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 회비는. 근데 여기 싫다라고 할 이유가 없죠. 회비는 내지만, 명목상 회비는 내지만 국민기업 관성의 출자금으로 여러분들이 다 개인 주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러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를 싹쓸이려 갔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무제한입니다. 이 이너서클 회원님들, 자, 지방의 부동산 부자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에 강남에 20억, 30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수백억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파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저희 카페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 대주주로 모시기 위해서 제가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너서클, 돈 많은 사람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입니다. 이 회비입니다. 종목 추천 무제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요, 지금 현재 107탄인데 107탄은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보신 것대로 여기 수익률 공개라고 나오죠.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종목은요, 맨 마지막에 잠재자산과 그 다음에 재무구조를 부연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07탄도요,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은 최하 1000%의 수익이 날수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소속사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지금 6천원입니다. 6천원. 자, 6천원인데요. 매년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면서 잠재자산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여기 이 고점이 지금 정확히 잠재자산 6천원 고점을 때려맞고 주가가 연일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자, 코로나 사태 이전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잠재자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자산이기 때문에 여기가 꼭지 목표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가 6천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일 주가가 급락하다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로 빠지니까 이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냐? 6천원짜리가 지금 2천원까지 빠졌습니다. 2천원까지. 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요. 매년 잠재자산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대폭락을 하니까 잠재자산 대비 3분지 1토막이 난 거죠. 자, 그래서 2천원대에서 지금 급반등이 오면서 약 60% 지금 급등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렸죠. 이번에 삼성전자를 사서 대박이 난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연재를 여러분들한테 누차 많이 했죠. 연재를 하면서 107탄 내내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미친 짓이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자, 이런 대폭락장에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가 이번에 대폭락이 오면서 25% 오를 때 삼성전자 12.5% 완전 바닥에서 5원, 10원 차이로 바닥에 잡은 사람이 12.5%니까 평균적인 사람들은 지금 5%, 6%밖에 못 먹고 있다. 이 삼성전자의 배신. 자, 낙폭과대주를 잡아야 되는데, 낙폭과대주를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런 종목을 사셔야 돼요. 잠재자산이 6천원짜리가 2천원으로 3분지 세 토막이 나니까 이렇게 급등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지금 60%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낙폭과대주도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도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게 6천원짜리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금 사셔도요, 100%는 벌어먹고 살수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제 대공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종합주가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계속 지속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 추천받으셔가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되는데, 특정 금액을 절대 못 넘어가요. 이 종목이.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다시 대두가 되면서 제 예측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다시 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하락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리 이 종목은 자, 이번에 저점이 지금 2,000원입니다.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500원까지 빠지게 될 겁니다. 500원. 500원까지 빠지면은요, 500원에서 여러분들은 전재산을 올인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굳이 물려도 손절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대공황은 분명히 다시 온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은 전저점 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500원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가 다시 추가로 급반등이 오면서 뭐 2,200포인트를 올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고민을 그냥 싹 접으시면 됩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거든요. 내가 매수를 했다가 장부상 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장부상 손실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이 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즐거우셔야 됩니다. 왜? 지금도 대박이라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대공황이 와서 제 이야기대로 500원까지 흘러간다면, 제가 미리 예측드리잖아요. 왜 500원까지 빼는가?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기서부터 6,000원서부터 빠진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죠? 자, 작전, 이 종목을 그 이전에 1000%의 수익을 냈었던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종합주가, 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앞으로 코로나, 이 대공황이 아니어도요, 이 종목은 원래 주가대로, 원래 바닥대로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겁니다. 원래 빠지는 수순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하니까 그냥 우룩하고 빠진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 합니다. 돌파를 못 하고 다시 빠지게 될 겁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다시 1000%를 해먹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다시 1,000원 이하로 끌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아니어도 이 주가는 원래 빠진다니까요. 원래 이게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고점을 때려 맞고 이제 끝났어. 이 종목은 고점을 때려 맞았기 때문에 꼭지 목표가가 도달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빼고 있는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아이쿠, 이게 웬일이야? 아주 하락하기 좋잖아요. 작전세력들이 하락 유도시키기 좋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를 쫙 빼면서 앉아가지고 개미들 물량을 싹 지금 훑어먹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개미들이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요거는요, 매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어느 정도는 오다가 다시 이 종목은 1,000원 이하로 빼게 될 것이다. 대공황이 아니어도 왜? 다시 1000%를 해먹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대공황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00원까지 빼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6,000원에서 여기까지 빼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이 오면 얼마나 빼기 좋아요. 개미들 물량 다 훑어먹기 위한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원래 1,000원을 잡았는데 500원까지 빼면, 자, 잠재자산 500, 자, 6,000원짜리가 500원으로 빠지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또1,000%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미리 추천을 받으셔서 매수해놓고 제 얘기대로, 제 이야기대로 2,0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제 예측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 받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미리 예측 드렸으니까. 그 확신을 받고 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국민기업, 이 잠재자산 정보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카페인데요. 자, 이 카페를 보십시오. 전 종목 잠재자산 정보. 이전 종목 잠재자산 정보를,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들어서 2012년도에 8월 8일서부터 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세계에 알리고 있고, 대한민국에도 최초로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들어 놓고 출시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 잠재자산을 알면은요,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 바닥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그러면 제가 왜 대공황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자, 이번 급락장에 제가 얼만큼 정확하게 제 위기 능력을 보여드렸는가. 자, 이 자료를 보십시오. 자, 바로 이 날입니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이 본문의 글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자, 오늘서부터 대급락이 올 것이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바로 이 날인데요.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애들이 여기서 주식 현물을 전부 다 수익을 내면서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으로 하방에 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요걸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아는가? 이 왼쪽에 보면 USD, USD. 자, S&P, 나스닥, 그 다음에 국제 유가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매일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월가이들의 포지션을 모르면 절대 이 수익률이 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이 포지션의 변화를 보고, 야,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라고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지금, 증권방송 TV를 매일 쳐다봐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다 쳐다봐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미리 찍어낸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실 겁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제가 추천드렸던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여기 240탄이죠. 자, 이 240탄을 추천을 받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은 어떻게 났는가? 그 수익률, 이한 페이지가 50개인데요. 이 포스트가 50입니다.
50개 포스트인데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요. 자, 이 10개면 500개 아닙니까?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그동안 누적 수익률이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달땡님, 1642%, 239%, 149%. 자, 이 회원님 수익률 보십시오. 자, 10종목, 20개 종목, 30개 종목. 돈 많으신 분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현재 107탄까지 나와 있는데요. 107탄은 싹쓸이 하시면 세월이 지나가면 다이 수익률이 나옵니다.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바닥에 주식시장에 노다지가 깔려있는데 그냥 막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 세월이 지나가면 이 수익률이 터진다.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또한 사람의 수익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이죠. 늦게 가입하신 우리 바람님. 이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 전업투자 방송이죠.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제 전업투자 하시면서 돈 벌 수 있는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전업투자 수익률 클릭하시면 엄청난 수익률이 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검색하실 수가 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질 텐데요. 자, 이 종목은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요 대기업 소속사고 자 이렇게 잠재자산이 6천원인 종목이 이번에만 급락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지금 몇 년째 하락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이미 꼭지 목표가를 1000원서부터 끌고 올라가서 600%의 수익을 내고 이 종목은 지금 다시 작전 세력들이 1000%의 작전을 하기 위해서 몇 년째 주가를 하락을 시키고 있는 거다. 자, 주식은 확신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무료 추천을 받으시고 6% 배당금도 받으시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자,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묻어놔 두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재산은 최하 1000% 이상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